오늘 한겨레 30일 라이브가 준비한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겨레 라이브는 앞으로 무게는 덜고 깊이는 더하려 합니다. 또 시청자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오늘 뉴스를 진행하는 동안 시청자들께서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도마님은 100만 구독 가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HR님이 김보혁 기자 염색한 거 보니 야망이 있는 사람이네. 예, 왜 야망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25만 정도인 우리 구독자 수 빠른 시일 내에 100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야망이 있습니다. 시아리님이 배경이 블랙인데 의상도 검정이어서 이거 약간 회색인데요. 조금 아쉬웠어요. 정규 방송 때는 배경에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20년 이상 신문을 만들던 사람이어서 뉴스를 진행하려니까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좀 어색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못한 표현으로 누군가를 욕보이거나 시청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뉴스 뒤에는 기자실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한겨레 편집국에서 열린 작은 콘서트인데요. 주인공은 인디 음악계의 샛별 모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조만간 이곳보다 더 세련되고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더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